공무원 경찰 하프모의 19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퍼센트의 갈로한 투표자, 유권자, 그죠? 유효한 선거 유권자가 던졌나, 그들의 투표권을 행사했나, 그죠? 또 유효한 선거 유권자 사장이 되겠죠. 보트가 투표한 사람이니까 유권자, 그죠? 엘리저벳이 되겠네, 그죠? 유효한 유권자 정당, 그죠? 답은 엘리저벳. 프로스펙티브는 뭐다? 장래가 유망한, 그죠? 포텐셜이라는 단어를 쓸수 있겠죠, 그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혹은 뭐다? 프로마이징, 약속하다 말이지만, 이 단어보다 전도 유망한 장래가 촉망되는 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 그죠? 백브레이킹이 뭐다? 힘든이죠. 그래. 이거의 유효가 디멘딩이라든지, 그죠? 또, 챌린징이 될수 있죠. 도전하는, 또 어려운, 또 요구하는 게 많은 힘든 거. 백브레이킹이 힘든 이런 뜻이 될수 있네, 그죠? 답은 이거고요, 그죠? 동의어들을, 이런 동의어들을 좀잘 키워줄 것 같아요. 브리전트는 뭐다? 경계하는, 얼렛이 돼, 그죠? 또 뭐다? 웨어리, 이런 단어, 동의어들을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계하는, 그죠? 답은 1번입니다. ABC에 알맞은, 그죠? 어휘를 쓰라. 또, C를 보시면, C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육체적인 움직임은, 그죠? 뭐가 된다? 때때로 쫓아낸다. 부정적인 감정. 아, 내가 활동을 많이 하면 뭐다? 부정적 감정이 사라지게 된다. 운동 많이 하면 좋다. 이 말이네. 그죠? 만약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그죠? 부정적이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뭐다? 쉽다. 우리가 뭐다? 멈추기. 원하는 것을 멈추기 쉽다. 머물러 있는 것을. 어떻게? 부정적이 반대가 아니고, 부정적인 것을 만다고 하세요. 부정적 감정을 쫓아내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움직임이 필요하다, 그죠? 그럼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안다?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그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멈춘다, 그죠? 부정의 문제가 되니까 액티브가 되니까 헷갈린다, 그죠? 와, 이거는 이 상황 자체가 좀 헷갈리게 적어놨네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겪고 있는 우울증 같은 것을 겪는 많은 사람들은 역시 안다. 잠을 자는 것, 그죠? 잠을 자는 것, 그리고 아무런 동기부여가 없는 것, 그죠? 밖에 나갈 운동하는 동기부여를 가지 못한다. 그래서 잠을 계속 자고 밖으로 나가거나 운동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가지지 못한다, 그죠? 불행하게도 이것은, 그죠? 이러한 운동의 과도한 것과 결핍된 거죠. 뭐가 된다? 갈로한 운동을 많은 불행하니까 결핍이 되겠죠. 결핍이 뭐 한다? 실제로 뭐 한다? 구성한다. 많은 부정적인 감정. 아, 활동을 하라면 액티브와 레크가 있는 게 답이 되는 거죠. 액티브가 있는 거, 레크가 있는 거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얘는 뭐다? 건설을 파괴하는 거. 이건 뭐다? 강화시키는 거다, 그죠? 운동과 움직임은 이다.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우리가 마음 시작하는 get rid of 보니까 제거하죠. 제거하는 좋은 방법이다. 뭐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제거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을 하고 활동을 하는 거죠. 운동하고 활동하는 것이 우리가 만다 부정감정을 없애는 좋은 방법이다.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다, 그죠? 무엇을 언제 우리가 화가 날 때, 그죠? 그들은 간다, 어디로? 상태로 간다. 어떤 상태? 그들이 운동하고 싶거나 청소하고 싶은 상태로 간다. 이것은 실제로 건강하고, 그죠? 매우 건강하고 긍정적인 것이다. 당신이 해야 될, 그리고 멋진 방법이다. 네가 시작할 수 있는, 그죠? 너의 부정감정을 없애는 거죠. 강하는 게요. 그죠? 활동을 하는 거니까. 네 콘서트가 되겠네요. 그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부정적 감정 생길 때 운동을 해라. 움직여라. 그죠? 어법상 틀린 문장을 고르시오, 그죠? 틀린 문장을 고르는 거다. 그 연인들은 할 것이다, 그럴 것이다. 떨어지는 눈이 떨어진 게 아니고, falling storm, 여기에 떨어지고 있는 눈이고, 다 떨어진 눈이라는 거죠, 그죠? fallen, 그죠? 다 떨어진
눈 위를 걸어야지. 지금 떨어지고 있는 눈을, 그리고 점프해서 그 점프가 죽든 바른 건 아니죠. 그죠? 답은 1번, 1번이 틀렸네요. 그죠? 답은 1번이에요. 영화 배우는 행동한다. 무대에서. As if, 마치 뭐뭐처럼. 그죠? As though, as if. 그죠? 마치 뭐뭐처럼. 그녀가 뭐인 것처럼. 이 영화 배우 그녀 당수다. 그죠? 그녀가 뭐인 것처럼. 그녀가 파산당한 사람. 완전히 파산당한 것처럼. 그죠? 그거, 비동사. 가장 빨리 비동사니까 비동사. 워를 쓴 거. 관계없이 워를 쓴 거 맞고, 그죠? 같은 시제. 그러니까, 2번은 맞는 문장이 되겠네요. 그 기계는, 그죠? 어, 죄송합니다. 그 기계, 어떤 기계? 작동을 잘 하지 않는 기계, 그죠?는 얘가 주고, 얘가 종사죠, 그죠? 관계되면서 됐은 거 맞습니다, 그죠? 작동하지 않는 기계는.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 빠졌고, 또 여기서 두 개 빠졌는데 앞에 명사 나왔으니까 그죠? 하나 빠진 것처럼 거기 관계대명사 편 제가 영상 올린 거 꼭 보시라고 했죠 그죠? 이건 필요하다 자 need나 그죠? want라든지 require라는 동사를 쓰고 뭐가 됐을 때 사물이 그죠? 사람이 아닙니다 사물이 주어가 되면 ing를 쓰면 어떻게 한다? 수동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죠? 수리 하는 게 수리 되어지는 거죠 만약 얘를 내가 뭐로 쓰고 싶으면 부정사로 쓰면 그렇죠 to be repaired라고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아니지 때는 그냥 repairing 써야 되니까 얘는 맞는 거입니다 그죠? 답은 뭐다? 1번 틀린 건 1번이죠 그죠? 2번 3번 또 맞고 그죠? 2번 또 맞는 문장이다 그죠? 그 그만한 그죠? 그 무례한 그 남자는 뭐뭐 미쳤음에 틀림없다 말하다니 such a 부정 그죠? such 부정과 생명사 맞네요 그죠? 그렇게 그죠 뭐다? 역겨운 것 말들을 하다니 그 순진한 소녀에게 그죠? 서치 부정관사 행모사 명사 맞고 그죠? 어,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다니 그죠? 어, 그러니까 4번도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보는 그 프린트에서는 그죠? 여기 없습니다. 못합니다. 워드 그죠? 여기 이 화면에서만 못하니까 그죠? 프린트 보시면 여러분 그 문제집 보시면 워드가 없을 거예요 그죠? 서치 쓰고 어스 부정관 쓰고 동사 쓰고 명사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소를 쓰면 so disgusting a word 이렇게 됐겠죠 그죠? 영어로 바르게 옮긴 거다죠? 바르게 옮긴 거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속담을 표현할 때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 언제? 뭐뭐 할 때 표현할 때죠 그죠? 그럼 이때 왜는 뭐가 됩니까? 의문사입니까? 접속사입니까? 접속사죠, 그죠? 만약에, when이 의문사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투부정사가 따라오고, 이 when이 뭐가 될 때, 접속사가 될 때는 ing를 쓰는 거죠. 얘가 접속사, 의문사가 되는 경우, 의문사가 되는 게 어떤 겁니다? 여기 나온 동사가, 묻다, 알다, 모르다, 이런 동사가 되는데, 지금 뭡니까? 그냥, 주의하, be careful, 주의하다라는 이 말이 왔으니까, 얘는 뭐다? 접속사로 사용돼요. 이렇게 접속사가 되면, to express가 아니고, 그죠? ing로 expressing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틀린 우리는 봐 옳은 걸 고르니까 4번에 1번은 틀렸네요 그죠? 만약 당신이 근육을 하시는데 관심이 있다면 한계를 넘어 무리하게 운동하고 싶은 유혹을 많이 느낄 것이다 만약 당신이 관심을 be interested in 전시사 뒤에 아닌지 맞죠? 근육을 향상시키는데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뭐다? 매우 유혹이 된다 그죠? 자 여기서 is이 뭐가 되고 그렇죠? 가주어 그 다음에 to really push가 진주어니까 가주어 진주어 패턴으로 사용했다. 그죠? 그리고 뭐가 된다? 어, ing를 써야 되겠죠. 왜? 감정 표시어는 사람일 때는 ing일 수도 있고 pp일 수 있습니다. 지가 감정을 느끼면 pp, 감정을 주면 ing. 근데 지금 어떤 경우입니까? 그죠? 지금의 경우는 사람이 아니니까 무조건 ing인 거 맞아요. 그죠? 당신의 신체를. 그것의, 그죠? 한계를 얼으면 신체의 한계, 단수 바디 되니까. 그죠? 2번이 맞는 문장이 되겠네요. 그래서 4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줄어든 크기와 다양한 음식들을, 음식을 고객들이 즐기게 할 수 있게 하는 아이디어가 인기를 끌었다. 아이디어, 그죠? 고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음식들을 뭘 가지고 그들의 줄어든, 크기가 지가 줄었으니까 리듀스죠, 그죠? 뭐가 되었다? 히트를 치게 되었다. 자, 이게 보시면 고객들이 다양한 음식을 즐긴다는 거죠. 여기서 뭡니까? 뭘 가지고? 그들이, 고객들이 뭘 가지고 그들의 사이즈가 줄어든 상태로
다양한 음식 드린다는 이것이 뭡니까? 요것 책이죠. 요것. 요거와 요, 그 아이디어, 이게 뭐다? 둘이 동적으로 이루고 있고, 그죠? 하나밖에 빠진 게 없잖아요. 빠진 게 없는 거고. 요 데스 뭐가 된다? 왓이 아니라 데스 써서 동격을 이루는 거죠. 고객들이 많다, 즐길 수 있다. 다양한 음식들. 줄어든 사이즈. 그죠? 사이즈를 줄인 상태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빠진 게 없으니까, 그죠? 관계대명사, 선행사를 포함하고 해서 왓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죠? 데스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3번 또 틀린 문장이 되겠네요. 살아있는 모든 언어들은, 그죠? 변하지만, 그 변화의 속도가 시대마다 언어마다 다르다. 모든 언어들은 변한다. 그러나 그 비율, 그 변화의 비율은 주어 뭡니까? 레이트가 주어져. 이렇게 이렇게 꾸며주고 레이트가 주어. 그런데 단수로 쓰니까 베리즈라고 써. 요런 게 어려워요. 딱 저기 풀이를 보면 아 맞다. 베리가 아니고 베리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죠. 실제로 문제로 접했을 때 그죠. 요런 사소한 걸 놓치기 쉬우니까 그죠. 여기에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변화의 속도는 다양하다. From to 그죠. 시대마다, 언어마다. 그래서 여기가 틀렸기 때문에 4번도 틀린 문장이 되고, 그렇죠? 4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5번. 밑줄 친 어법이라고 하죠? 밑줄 친 어법. 우리가 밑줄이 쳐져 있는지를 하나씩 보시면, 그죠? 여기가 하나 있고, 또 여기 있고, 그죠? 있고, 여기 있습니다. 그죠? 줄이는 것, 비용을 줄이는 것을, 그죠? 뭐가 될 수 있다? 향상시킬 수 있다? 이익을. 그러나, 그죠? 단지, 어느 지점까지다, 그죠? 와, 무한히 비용을 줄인 데서 이익을 다 만드는 건 아니다. 어느 지점까지만 말한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그죠? 무한히 그럴 수 없다, 그죠? 만약, 제조업자가 줄인다면 비용을, so, 대시죠, 그죠? 깊이 줄인다면. 얘를 매우라고 해석하고, 얘를 그래서라고 해석, 그래서,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해를 끼치게 된다, 그죠? 그 제자의 질을, 그러니까 너무 비용을 주다 보니까 진짜 질적 하락을 가져온다, 그죠? 그러면 그 전가되어진 이익은 뭐가 된다? 단명한다, 그죠? 리버드. 아주 짧아지는 수명이, 그죠? 더 좋은 접근은 이다, 그죠? 향상시킵니다.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만약 사업체가 가진다면 보다 많은 생산을 뭐로부터 똑같은 수의 고용인으로부터 그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죠? 자유로운 돈 속으로 들어갈 자유로운 이익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겠죠. 그죠? 그죠? 가지게 된다. 그죠? 무료의 돈 속으로. 그죠? 자유로운 돈, 공짜 돈 속으로 갈 수 있다. 그죠? 자, 여기 ING를 꾸며주는 건 뭐가 된다? 그죠? 부사로서 베이직 클래스면 되죠. 그래서 1번도 맞고 2번도 맞네요. 그들은 얻을 수 있다. 보다 많은 제품들을 판매할. 그리고 그 각각의 제품의 가격은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단순이니까 떨어진다. 하락하게 된다. 그죠? 뭐뭐 하는 한. 그죠? 그 기계류와 고용인들의 훈련이 그죠? 필요되어진 뭘 위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그죠? 필요되어지는 훈련이거든. 비용을 덜 들게 된다. 가치보다도 그 제품이 얻어지는 것보다. 한 그것은 가장 쉬운 투자이다. 어떤 사업체가 많은 거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성 향상은 이다 중요하다. 에스포르 그죠? 투자 이걸 경제에 중요하다. 뭐만큼이나 그것들이 그죠? 각각의 개인의 사업체만큼이나 중요하죠. 앞에 놓은 동사가 뭐죠? 그죠? 지금 이렇게 비동사가 나왔죠. 그럼 대동사로 뭐다? 비동사를 써야지. 이렇게 일반동사 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뭐다? 비동사로 R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뭐다? 4번이 틀렸네요. 그죠? 대동사를 틀리게 사용하는 거다. 그죠? 만들었던 그것들을. 생산성 향상은 점진적으로 들어올린 타동사, 그죠? 들어올린다. 기준을. 생활 수준을 모든 사람들 그리고 좋은 지표이다. 무엇의 지상이다. 건강한 경제. 그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독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죠. 빈칸이라고 하죠. 빈칸. 먼저 빈칸은 여기 있네요. 그죠?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들은, 그죠? 해야 된다. 교육받아야 된다. 그죠? 영양에 대해서. 격려 받아야 한다. 그죠? 뭐 하도록 다양화시키도록 그들의 식사를 심어야 한다. 보다 초록 야채들을 그리고 때때로마다 받아야 한다. 영양
그 지원을 받아야 한다. 뭐 하도록 영양결핍이 생기지 않고, 아니, 뭘 그냥, 이런 상황에서 영양결핍 안 생기도록, 그죠, 그죠? 영양결핍이 관한 거네요. 다양한 음식을 먹어라, 이거죠. 하나만 먹지 말고.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죠? 많은 지역, 중앙아메리카의 원주민 사람들은 캔나벗, 그죠? 두 그룹 키울 수밖에 없다. 초록의 야채들 쌓여져 있는 핵심적인 영양분 서치해서, 그죠? 비타민 A, 비타민 A가, 그죠? 그들은 뭐 한다? 할 수 있지만, but 그러나 뭐하지 않는다? 키우지 않는다. 영양분이 가득 차 있는, 그죠? 영양분이 가득 차 있는 비타민과 같은 영양분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초록 야채들, 초록 채소들을 키울 수 있지만, but 뭐한다? 키우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런 사람들은 가시지 못했다. 전통을 키우는 이런 곡물들을 키우는 전통이 없다, 그죠? 그들은 종종 제한시킨다. 교육을, 그죠? 제한된 교육을 가지고 있다. 어디에서? 일반적, 그리고 거의 아무런 노출도 없다. 제한된 교육을 받았고 노출을 거의 해본 적 없다. 어디에서? 건강과 영양 충고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은 뭐 한다? 키운다. 먹일 수 있는 가장 많은 사람들. 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것을 키우다 보니까 영양 같은 거 별로 신경 안 쓰겠다, 그죠? 그들은 종종 가지고 있다. 많은 토토리올과 빈 콩을, 그죠? 수확한다. 그래서 그들은 뭐다? 충분한 단백질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먹는다. 배가 부를 때까지. 그러나 부족은, 그죠? 영양분의 부족이겠네요, 그죠? 영양소 부족은. 미스 컨트롤, 잘못 영양, 마이크로 뉴트리언트, 그죠? 잘못 미세 영양분에, 그죠? 미량 영양소에, 뭡니까? 덜레크죠, 그죠? 부족은, 초래한다, 그죠? 뭘 초래한다? 그들 아이들이 발달시키는 거, 발발하게 했네, 그죠? 뭐들? 그, 눈이 머는 것을, 그다음 아이, 철분 부족을, 그리고 뭐한다? 다른 성장 장애를, 이런 상황에서 영양분을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하라 이거네, 그죠? 상황에서 가족들은 교육받아야 한다, 영양에 대해서. 그리고 다양화시키도록 그들의 식사를 심어야 한다, 보다만은, 그죠? 야채들을, 그리고 때때로 받아야 한다, 영양 보존을 뭐 하기 위해서? 과체중은, 아니, 과체중 아니고, 그죠? 향상시키기 위해서 소화를 향상시키는 게 아니고, 불균형을 바로잡는 거죠. 답은 3번이네요. 소비해야 된다, 보다만은 단백질을 이미 충분히 소비하고 있죠, 그죠? 단백질 말고 다른 영양소니까, 답은 3번이네요. 주제다, 그죠? 주제. 다양한 도구다, 그죠? 다양한 도구. 향상시키는 농업 생산을. 지역적인 차이 사용하는 글쓰기 체계를. 방법 저장하는 농업 산물. 그 굿스 하면 제품이잖아요. 농산품을 저장하는 방법. 고대 도시에서. 초창기 글쓰기 수단으로서 기록하는 경제 활동을 기록하는 것은 초창기 글쓰기에 관한 거, 그죠? 농업, 뭐, 글쓰기, 뭐, 이런 거 관한 거예요, 그죠? 발전은, 글쓰기의 발전은, 그죠? 맞았다. 개척되었다. 나, 이것이 아니라, 이것에 의해서. 그다음, 만담꾼, 이야기하는 사람, 시인이 아니라, 회계사에 의해서, 글쓰기가 뭐 한다? 개척되게 됐다. 글쓰기가 뭐, 시작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초창기 글쓰기 체계에는, 그죠? 뿌리를 가지고 있다. 어디에? 신석기 시대에. 그때 인간들은 처음으로 시작했다. 바꾸기 시작했다. 그죠? 사냥해서, 수렵 채집에서 뭐 한다? 정착된 삶. 뭐에 기초를 두고 있는? 농업에 기초를 두고 있는. 그죠?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가면서 농업혁명이 생기면, 신석혁명보다 정착 생활을 하는 거죠. 그죠? 이러한 이동은 시작됐다. 대략 이때. 그리고 이 지역에서 알려져 있는, 그죠? 비옥한 초선달 지역. 그죠? 그것은 뭐다? 펼쳐진다. 현대 이집트, 그죠? 어디까지? 남동 터키까지. 그리고 다시 경계선까지. 이라크와, 그죠? 이란 경계선까지. 이런 지역이다, 그죠? 글쓰기는 인 것 같아. 진화한 것 같아. 이 지역에서 관습 사용하는 작은 점토 조각을 핵에 그력하기 위해서 거래를, 뭐와 연관되어져 있는 핵에서 해서 글쓰기를 했다, 이 말이네, 그죠? 농업 생산품들, 뭐와 같은 곡물이나 양이나 수업대 같은 첫 번째 글쓰기의 문서는 그것으로 올라간다, 그죠? 모두 갖다 메소포타미아의 도시 우르크라는
그리고 거슬러 올라간다. 대략 3400년 BC 기록되었다. 양을 빵의 양, 지불의 양, 세금 지불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거래들 사용한 단순한 상징과 표시를 사용한 점토판에 그죠? 뭐다 글쓰기, 글쓰기 지형을 다르다가 아니고 뭐 그랬다. 경제활동을 기록하는 답은 뭐다? 4번 회계사에 의해서 사용되어졌다. 답은 4번 되겠네요. 그죠? 글의 순서다. 그죠? 글의 순서. 너의 이야기는 그죠? 어떤 것이다? 만드는 것이다. 너의 이야기는 이다. 어떤 것이다? 만드는 것이다. 너가 특별하게 만든다. 그러나 어려운 부분은 어디에서 어때? 트릭하면 어려운 거죠. 어려운, 까다로운 것은 이다. 보여주는 것이다. 얼마나 특별한지 네가 몹시 말하지 않고 너희를 대신해 너 자신에 대해서 말 안 하고 그죠? 네가 특별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어렵다 그죠? 정말 어렵겠네요 그죠? 효과적인 개인들의 브랜드화는 개인 브랜드는 그죠? 뭐 아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너 자신에 대해서 너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죠? 말하는 거다 뭐 들으라고 그렇게 하면서 너는 정진시킬 수 있다 승리를 그리고 아이디어를 그리고 너는 될 수 있다. 영향력 결론이죠. 그죠? 너는 뭐가 된다? 간주되어진다. Be seen as. 그죠? 누군가로서. 유일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죠? Not only. 그죠? Not only but also. 그죠? 뭐다? 가치 있는 원천이라고. 그것은 도와준다. 너의 브랜드를. 그죠? 보다 이상으로. 만약 네가 단지 이야기할 때보다도 너 자신에서 반복했어. 그죠? 얘가 뭐다? 결론이네요. 그죠?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서? buying doing so. 그렇게 하면서, 그죠? buying doing so를 찾아야 되겠네요. 비록 모든 사람들이, 그죠? 생각할지라도, 그 친구나 가족들이 기꺼이 기다리고 있다고, 너의 컴퓨터 옆에서, 그들의 컴퓨터 옆에서 희망하면서 듣기를, 어떤 소식을, 너가 하고 있는 것을,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다, 그죠? 네 이야기 기다리는 게 아니다. 기다린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죠? 실제로 그들은 희망한다. 그죠? 그들은 희망한다. 네가 말한다. 앉아 있기를 너의 컴퓨터 옆에 기다리면서 소식, 그들에 관한 소식을 기다린 게 아니라 그들에 관한 소식을 그죠? 가장 좋은 방법 만드는 너의 개인적인 브랜드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야기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생각, 뭐보다도 너 자신에 대한 것보다 그죠?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뭐다? C처럼 하는 거죠. 뭐가? Buying doing so. Buying 이렇게 하는 게 뭐다? C처럼 하는 거. C단을 뭐가 와야 된다? A가 와야 되겠네요. 그죠? C처럼 하는 거. A가 C보다 먼저 갈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럼 뭐가 답은? BCA나 CAB나 되겠죠. 그죠? CDM 뭐가 와야 된다? A가 와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 여기서 마찬가지로 실제로 그들을 희망하는 것은 이게 아니다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럼 뭐가 된다? 앞에 뭐가 와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요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니까 BC가 돼야 되니까 8번의 답은 뭐가 된다? 3번이 되는 요런 것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또 말할 수 있는 거 그죠? 여기 보시면 요 문장 보세요. 효과적인 개인 브랜드는 뭐에 관한 것이다? 너 자신에 대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죠. 여기에 복수 명사가 없어요. 복수 명사가 없습니다. 그죠? 뭘 받을 수 있는? 대회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은 도와준다. 니의 브랜드를 보다. 니를 향해서. 이것도 보시죠. 복수 명사가 없으니까. 주어진 문장이나, 그죠? 주어진 문장이나, A 뒤에, 그죠? A 뒤에 먹을 수 없다. 주어진 문장이나, A 뒤에 먹을 수 없다. 그죠? B나 C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A가 온다. 무조건 맨 뒤에. 지금 뭐다? 다 대회. 여기. 가 나왔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대가 나왔기 때문에 C가 뭐한다? 바로 주어진 문장이나 그죠? 주어진 문장이나 A 뒤에 그죠? C가 A 뒤에 붙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답은 뭐한다? 3번 이렇게 보나 저렇게만 대명사 용법으로 봐도 그죠? 이렇게 봐도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흐름으로 보아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그죠? 흐름으로 보아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그러나 그 이 해결책은 앞에 어떻게 말하죠? 해결책이 나와야 됩니다. 디스가 나왔기 때문에 더 명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더 명사는 그죠? 어 명사 뒤에 나오지만 그죠? 어 명사 없이도 혼자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디스 명사, 서치 명사, 댓 명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명시적으로 나오든 비명시로 나오든 분명하게 뭐 해야 된다. 이 솔루션에 대해서 그죠? 나온 다음에 나올 수 있죠. 이 해결책은 효과가 없다. 모든 상황에 효과 있는 것은 아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역시 뭐가 된다? 점진적으로 빛에, 그죠? 민감해지기 때문에, 그죠? 두 종류의 나의 인간된 구조적인 변화가, 그죠? 발생한다. 어디에서? 우리의 눈에서, 눈에서 나이가 들면서 두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네, 그죠?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네, 그죠? 하나는 감소이다. 양, 빛의 양, 통과하는, 눈을 통과하는 빛이 감소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결과를 낳는다. 필요성을, 보다 많은 조명을, 임무를 하기 위해서, 뭐와 같은 글을 읽기 위한, 이 글을 읽기 위한 것처럼, 그런 거 하기 위해서 뭐다? 보다 많은 조명이. 옛날에는 잘 보이던, 이제는 조명이 없으면 글을 잘 볼 수 없다는 얘기죠. 당신이 의심하셨듯이, 이 변화는, 그죠? 하나의 이유다. 왜? 나이든 어른들이, 그죠? 잘 보지 못하는, 어디에서, 어둠 속에서, 그것은 역시 뭐다? 해당한다, 그죠?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인파, 부분적으로, account for, 해당하다, 설명하다죠. 그들이 싫어하는 거, 밤에 밖에 나가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가 된다, 그죠? 하나의 가능한 논리적인, 그죠? 응답은, 대응은, 이러한 필요성, 보다 많은 빛에 대한 필요성은 뭐다? 증가시키는 것이다. 무엇을? 조명을 증가시키는 거지. 조명의 수준을, 일반적으로 조명을 높이는 것이다, 그죠? 근데 뭐 나왔습니까? 그러나 이 해결책은 모든 사람이 꽂히는 게 아니다, 그죠? 조명 높인다고 하는 조명 높인 방법이다, 그죠? 게다가, 그죠? 게다가 뭐 뭡니까? 첨가되는 거고, 이렇게 게다가 더하기 첨가기 때문에 조명을 높이고 또 다른 해결책이 나와야죠. 우리의 능력, 적응하는 변화, 조명의 변화에 적응하는 우리의 능력은 분류는 적응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뭐 한다? 감소한다. 똑같은 내용이 아니죠. 또 증가되어서 역시 또 다른 해결책이 나와 있는데 딴 이야기 나왔죠. 그렇다고 보다 답은 2번이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해결책, 앞에 말하는 조명 높이는 그 해결책이 효과 있는 것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빛에 민감해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뭐 한다? 이 적응이라는, 그죠? 그러한, 뭐, 적응이라고 하면 이러한 것이 뭐다? 감소하게 된다, 그죠? 갈 때,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간, 어두운 영화관으로 들어가는 것은 연관되어 있다. 어두운 적응에. 밖에 나오는 것, 눈은 연관되어 있다. 밝은 적응에. 즉, 적응에서 얘기하고 있죠? 조사는 밝혀준다, 대기하라고. 시간, 걸리는 시간, 양 종류의 그 적응에, 그래서 점진적으로 늘어난다. 나이가, 나이 들면서 뭐다? 이게 적응하는 시간은 적응이라고. 여기서부터 뭐다? 적응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죠? 토끼 호기에서 답은 뭐가 된다? 2번이 되겠네요, 그죠? 글의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이다, 그죠? 역시 이런 걸 어떻게 풀어냈습니까? 그렇죠. 여기가 뭐가 된다? 기준이 됩니다, 그죠? In addition, 그죠? 게다가, 뭐 이외에도 조절하는 것, 온도를 조절하는 것 이외에도 언제 다룰 때 신선한 농산물, 그냥 프로듀스 동사로 쓰면 생산하나가지만 이렇게 명사로 쓰면 뭐가 된다? 농산물이 되죠. 신선한 농산물을, 그죠? 다루는 데 있어서, 그죠? 온도를 조절하는 것 이외에도 조절하는 것, 습도, 그 대기, 공기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죠? 그러니까 요 이야기를 해야 되네, 그죠? 이야기 아닌 게 뭐다? 답이네요. 몇몇 습도는, 그죠? 필요되어진다. 공기 중에서 막기 위해서, 그죠? 탈수 현상을 막기 위해서, 뭐 하는 동안에? 저장 동안에. 그러나 너무 많은 습도는 만다, 야기한다, 격려한다, 만들어낸다. 성장을. 곰팡이의 성장을. 습도가 나왔어요, 그죠? 공기로는 습도가 적절해야 된다, 그죠? 몇몇 화학물질들의 저장은, 그죠? 단위들은 가지고 있다 조절하는 것을, 그 대기들을, 그죠? 어떤 수준으로 양쪽에, 이산화탄소와, 그죠? 습도 사이, 규정되어지는 차분하게 이산화탄소와 습도 조절하는 그런 장치를 가지고 있네요, 그죠? 비록, 살아있는 것들은 방출할지라도, 그죠? 생물체, 살아있는 것, 모든 생물체가 방출할지라도, 카본 다시, 이산화탄소를 방출할 때, 언제? 그들이 호흡할 때, 카본 다이옥시드, 그죠? 이산화탄소는 널리 고려되어진다. 뭐라고? 오염물질이라고. 지금 습도 조절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죠, 그죠? 공기, 이 공기 조절하는 거, 저장하는 데서. 그죠? 갑자기 이산화탄소 이야기하고 있죠. 답은 이 3번이 되겠네요, 그죠? 4번, 때때로 다른 가스들, 그죠? 뭐와 같은 에테놀 가스나 같은 다른 가스들은 역시 도입되어진다. 수준을 조절하는데 도와주도록, 성취하도록. 세상의 질의 바나나와 다른 신선한 농산물, 농산물 저장하는 관한 이야기니까.
관계 없는 것보다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역시 반복해서 풀어보시고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 특히 독해 문제에서 많이 틀렸다 그러면 차분하게 한 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서, 이게 어찌됐나? 한번 생각해보시면서 공부하는 것들. 내 같으면 이 문제를 이렇게 냈을 건데, 여기서 요 파트가 핵심적인 반응이구나. 어떤 문장을 작가가 핵심으로 사용한 문장이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이런 문제 푸는 데 있어가지고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역시 반복해서 공부하시는 것이 최고의 길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반복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